청소하다 보면 사실은 귀찮을 때도 많고 잘 안 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싱크대라든지 욕실 이렇게 물때가 끼면은요, 아우 그거 좀 번거롭고 쉽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선배님 그래서 그렇게 물때가 낄 때 이 김빠진 콜라를 부어서 좀 닦아주면 손쉽게 물때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해요. 김빠진 콜라를요? 이야, 김빠진 콜라는 그냥 버리는 건데. 네. 피자 먹고 나서 1.5리터짜리 콜라 먹다가 남기면 냉장고에 좀 넣어놨다가 그냥 버리는 건데 이걸 이용해서 청소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큰 거 있잖아요. 네. 대형 냉각수탑이라든지 뭐 수도 배관이 큰데 그런 거는 콜라 막 몇 리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저희가 또 기업을 만나보고 왔는데 네네. 이 국내 한 기업이 나노 복합 소재를 기반으로 이 항균 소재의 수도관을 개발했다고 해요. 아, 콜라가 아니라? 네, 콜라 아니에요. 선배님. 현재 뭐 생수관, 냉각수 탑 배관 등 다양한 곳에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은 국가의 경제 근간을 이루는 기초 산업으로 최종 완제품의 성능과 품질,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산업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와 백색 국가 제외 조치로 인해 국내 많은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와 많은 기업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국내 한 기업이 이러한 노력 끝에 위생관리 필수적인 신소재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해서 비즈코리아에서 만나보았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이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지구와 우리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소재 부품 장비를 연구 개발하는 곳으로 환경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관련한 기술들을 개발 중이다. 네, 저희는 원천적으로는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개발한 항균 소재 테라사는 이를 수도관이나 그다음에 정수기에 적용을 함으로써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도록 개발되었고 은과 수산화 인해석을 혼합하여 개발한 기업의 신소재는 무려 605종에 달하는 미생물의 항균 효과를 보이고 있어 위생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사업적으로는 환경이랑 밀접하게 많이 일을 해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강, 보건, 위생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은은 굉장히 강력한 항균 소재예요. 그래서 은을 잘 사용을 하면 그런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은과 어떤 하이드록자파타이트라는 그런 무기 소재를 갖다 섞어서 세라믹화를 하고 이걸 갖다가 플라스틱에다가 섞어서 플라스틱 표면에 항균력이 생기게 한다면 매우 넓게 이 제품들을 갖다 쓸 수 있겠다. 그리고 위생에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신소재를 수도관 등 물이 흐르는 관에 적용하면 강력한 항균 작용으로 미생물막 형성으로 인한 휴지 오염과 악취, 부식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듯 강력한 항균력을 가진 기업의 신소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지금 이 과정은 큰 입자와 작은 입자를 잘 섞어주는 과정입니다. 큰 입자와 작은 입자는 물리적으로 잘 섞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큰 입자와 작은 입자를 섞기 위해서는 화학적인 첨가물과 함께 오일과 같은 매체에서 잘 분산을 시켜주고 화학결합을 유도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이 과정은 바로 큰 입자와 작은 입자를 여러 가지 화학적인 첨가물과 함께 화학 결합을 이용하여 잘 섞이게끔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큰 입자와 작은 입자가 고분자와 복합되어 있는 소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온으로 소성을 시켜서 이 안에 있는 고분자들은 다 날려보내고 큰 입자와 작은 입자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그런 공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항균 신소재를 제조하는 것과 동일한 유무기 나노 복합 소재 기술을 활용하여 방열 소재 개발에도 성과를 거두었다. 휴대폰 이외에 다양한 전자제품에 거의 모두 사용되는 것이 방열 필름입니다. 열이 나오는 LED라던가 또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라던가 기타 다른 용도로서 방열 필름의 사용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테크닉,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입자와 작은 입자를 서로 복합화시키는 테크닉을 잘 활용하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다만 필름의 두께가 좀 두꺼워서 이거를 좀 더 얇게 만들기 위한 연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기업은 향후 다양한 곳에 기술을 적용, 그 영역을 점차 넓혀나갈 계획이다. 환경, 위생을 모토로 해서 꾸준하게 필요되는 곳에 저희 제품을 갖다 개발해서 연결해서 확산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제 원천 기술로서는 같은 베이스지만 이걸 갖고서 만든 방열 소재는 4차 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좀 더 다양하게 필름 타입이라거나 뭐 등등 접착제 뭐 해서 보급이 용이한 타입으로 만들어서 고성능의 그다음에 정말 4차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재 업체로 거듭나고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신소재 개발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인 만큼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국내의 다양한 산업들이 한층 더 발전해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